자, 전 시간에 자, 요 부분도 됐고, 이제 밑에 요 부분도 다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도 이제 나눠 놓을 거고, 여기도 다 나눠 놓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창문 부분 틀을 또다 잡아줘야 돼서, 일단 여기 라인을 다 선택해 주시고, 라인을 다 선택해 주시고, 익스트루드 눌러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Y축으로. 약간 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분리시켜 줍니다. 익스트랙트. 자, 그 다음은 여기 요 부분, 요두 라인 지금 여기 봤을 때 여기 면을 채워줄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 면을 채워줄 거라서 여기 두 라인 잡고 밴드, 아니 여기 브릿지, 그리고 여기도 브릿지로 면을 메꿔주세요. 여기 지금 면다 메꿔준 겁니다. 그리고 면 메꿔 놓은 다음에 요거 라인 지우고 선만 이쪽으로 이렇게 요거 말고 요렇게 갈게요. 하나가 더 있어야겠네요, 여기.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여기 보면은 모양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쪽 부분이 여기서만 이렇게 잡아줄 거라서. 그래서 여기 라인을 하나 넣어주시고, 이렇게 라인을 하나 넣어주시고, 얘는 지워준 다음에, 여긴 지워준 다음에, 어차피 여기 오브젝트가 별도라서, 요거 이렇게 Z축으로 이동시키면서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근데 이동시킬 때도 얘를 선택하고 W 두번 C를 누른 상태에서 요 라인 선상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면은 자, 기울기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다듬어 줄 수가 있겠죠. 기울기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두면.
그 약간 좀 찌그러져 있어 보이는 부분들만 좀씩 손 봐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측면 보고, 여기 구멍을 뚫어주는데, 여기 구멍이 네 개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그래서 요 모양을 여기 잠깐 요거 참고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개. 자, 요거 모양 만들어주겠습니다. 멀티컷 툴로 일단 모양을 이 부분 여기 세칸 잡아주면 되겠죠. 꺾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 구멍, 요면다 만들어 놨으면 구멍 뚫어 주세요. 선 정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 다 뚫어줬으면요. 자, 여기 라인을 일단 여기 한번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직선으로 빠질 거라서 저희가 뭐 스무스 주지 않고, 자, 이렇게 여기서 선만 다듬으면서 마무리를 지을 거기 때문에, 스무스는 따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추가적으로 또 놓고 선 정리를 좀 들어가죠. 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면 선 정리, 그러니까 나중에 스무스가 들어가도요. 이쁜 모양이 이렇게 잡히니까, 그죠?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선 정리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익스트루드 들어갑니다. 외곽 라인하고 다 같이 들어갈게요. 외곽 라인, 여기 안쪽에 구멍 뚫린 라인 다 잡고 익스트루드 눌러주고 Z축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지금 보면은 선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 윗부분. 이 부분 선정리가 안돼 있어서 얘는 여기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렇게 내려주고 얘는 여기로 그냥 옆으로 빼줍니다. 요거 지워주면 돼요. 뭐 여기도 선정리 제대로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아, 여기는 선정리가 따로 안 되겠네요. 네, 얘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좀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아랫부분에도 이제 선정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사각형으로. 자, 앞에 참고해 주시고 선정리 좀해 주세요. 그럼 요 부분은 지금 선정리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 부분은. 뭐 지금 다른 부분도 보면 여기도 거의 다 선정리가 끝나가죠.
얘도 지금 밑으로 좀 내려줘야, 요렇게 좀 정리가 좀 들어가줘야 되고. 자, 이번엔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요 부분. 얘도 여기 뒷부분 한 거랑 똑같이 라인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로 안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생길 거예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두 개가 생길 거라서 일단 요 상태에서 여기 면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익스트랙트로 분리시켜주세요. 요거 메꾸지 말고 요 가운데만 요렇게 면으로 메꿔주겠습니다. 그렇게만. 그리고 나서 이제 측면으로 가서 요 가운데 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라인을 여기에 두줄 넣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듬어 줄게요. 이렇게 이제 넣다 보면은 이제 여기 면이 약간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퍼스펙티브로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넣어주시고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밑에는 조금 넓게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얘는 요거 조금 애매한데. 요 면을 지우고, 얘는 밑에 부분은 넓으니까 차라리 라인을 두개 넣고 브릿지 해줄게요. 요게 빠르겠네요. 하나만 더 넣어주겠습니다. 살짝 둥글게 좀 들어가게 여기 가로 라인 하나 더 넣어주시고 얘네들만 이렇게 요런 모양 지금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얘도 굴곡이 필요하니까. 자, 여러분들 만들면서 참고하면서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익스트루드 라인 잡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또 여기도 분리시킬게요. 여기 밑에 부분. 이제 여기 창틀은 됐으니까 여기 밑에 부분 분리시켜 주시고 여기 두 줄. 익스트랙트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곽 테두리 선택해서 안으로 익스트루드. 그리고 앞부분도 여기도 이제 이 부분을 떼어내 줘야 돼요. 이 부분이라기보다도 예, 네, 요렇게네요. 여기. 딱 요렇게 끊기게끔. 일단 이렇게 좀 분리시켜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을 떼어냈는데 여기 자, 측면을 보고 여기 라인 있죠? 일단 여기 요렇게 여기를 이제 떼어낼 건데 지금 떼어내려면 여기 탑뷰에서 요 부분도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을 먼저 요 부분 선을 여기까지 좀 옮겨주고요. 요 부분 요거 좀 정리해 주면 되겠죠.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뭐, 요 부분 조금 더 봐줘도 되고, 여기 이제 둥글게 다듬어 주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일단 요거, 요 상태로 두고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양을 다듬어 볼까요? 여기 이렇게 놓고 어차피 여기 떼어낼 거니까
여기서 얘는 요거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고, 그 떼어내겠습니다. 자, 요 부분 요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라인을 하나 더 이렇게 넣어 준 겁니다. 얘는 여기 이렇게 당겨 준 거고요. 자, 여기 확인해 주세요. 요거 좀잘 봐주세요, 요 부분. 자, 여기 앞부분 선정리 들어갈게요. 여기 밑으로 내려주시고 연결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럼 여기 이제 사각형으로 다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본네트. 본네트도 탑뷰에서 보면은 여기 요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 이게 안으로 좀 파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어떻게 줄 거냐면, 멀티컷 툴로 여기 라인 하나 넣어주고요. 이렇게 여기도 라인 하나 이렇게 넣어줍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라인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는 삼각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뭐 삼각형이라기보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여기도 그리고 나서 가운데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는 안으로 쏙 들어가져 있는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요 라인 3개만 4개? 4개 이렇게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은 자 요런 지금 티가 별로 안 나네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오네요. 이렇게.